무슨 아저씨? 아저씨한테 일사를 물어볼게. 나 아저씨 생각해가지고 소개팅이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때? 즉석에서 진행되는 VR 소개팅. 참. 예! 자괴감 최대로. 잠깐만요. 왜요? 담배 좀 피고요. 뭘 했길래? 갑시다. 초대 겁나 왔네. 야, 여기는 어디냐? 어서 오세요, 아이돌님. 이런 씨. 당신들 준비된 VR 소개팀입니다. 저는 잠시나마 당신을 안내하게 될 매드맨입니다. 예. 평소 방송을 챙겨보는 팬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직접 뵙게 되어. 자, 편히 말해요. 그냥 매번 잡히지 말고. 당신이 지금부터 그려나가는 아름답고 생각한 이야기를 화면 너머로 지켜보겠습니다. 떨려. 이곳이 바로 나의 소개팅 장소. 너무 좋다. 내 손발이 진짜 오그라들었어. 누가 다리미 갖고 와. 아저크님, 제 옆에는 당신이 여기까지. 예, 그냥 예, 예. 자, 사적으로 부탁하면 되도 될까요? 네, 뭐요? 한 발이 들고 싶었는데 여태까지 막 팬으로서 방송 보고. 네, 예, 빠르세요. 언젠가 한번 당신에게 탐스러운 모습을 갖고 싶었습니다. 예. 내 손발 돌려내라. 왈도쿤 씨의 소개팅을 위해 이렇게 다섯 명의 미녀분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잠깐만요. 자, 아니요. 아니, 웃은 게 아니요. 미인이라서. 잠깐만. 너무 아름다운 미녀분들이세요. 잠깐만요. 주최자분, 루, 잠깐만. 네, 왜 부르십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봐요. 남자 있죠? 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명은 있다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그 사람. 아, 오케이, 알았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저요? 안녕하세요. 불꽃 같은 남자, 불꽃남,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팅 자리에 왔습니다. 예! 자괴감 최대로! 왈도쿤 씨만 소개하면 안 되겠죠? 1번 여성분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나 인생은 아니겠지. 네 녀석은! 신의 자리 포기하고 이곳에 왔느니.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단 말인가? 왜냐? 당신만을 바라보기 위해. 오늘 당신의 영혼을 뺏는 건 바로 나. 알겠지? 오, 다크호스가 나탔어. 좋아요. 한번 해보죠. 요새 시험은 공부는 괜찮자? 이런 우리 꼬마 아가씨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다고. 정신없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말이 엄청 많으신 편인가요? 혹시 대화하시는데 쿨타임 필요하세요? 네, 말했다. 내가 솔직히 말할게. 나에 대한 호감도 지금 마이너스 200%야. 잠깐만요. 주최자님 잠깐만요. 일로 오세요. 담배 좀 피고요. 뭘 했길래? 야, 주최자, 억지로 데려왔지? 왜요? 다들 상태가 되게 나랑은 좀 그런 분위기였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망해도 좋으니까 대화를 이끌어보려 했어. 근데 다들 부끄럽대. 한 달 전에 캐스팅한 사람들인데 그때 어떻게 캐스팅을 했냐면 저도 왈도쿤 물어봐가지고 반응 좋은 사람 왈도쿤 많이 좋아하냐고 물어봐.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거지? 다 판로 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었어. 당신이 내 이미지를 망쳤어. 돈 주고 섭외했어? 얼마 줬어? 내가 다 돌려드릴게. 안 줬어. 얼마 줬어? 내가 다 돌려드릴게. 그냥 빨리 말해. 안 줬어. 빡치니까 빨리 말해. 진짜 안 줬어. 그만하고 싶어. 진짜 안 줬어. 그만하고 싶어졌어. 두 명 남았잖아, 두 명. 사람들이 채팅창 뭐라는 줄 알아? 추하고 불쌍하대. 여기서 이 영상 그대로 올리면 난 결국 추한 놈밖에 안 돼. 어떻게든 재미를 살린다.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정화하고 갑니다. 제 귀에서 지금 할렐루야 들리고요. 고등학생 1학년이에요. 큰일 났네. 일단은 되게 안전한 남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인간 콘돔 왈도쿤이라고 합니다. 제일 안전한 남자죠. 세이프티 존이라고 합니다. 인간 콘돔님 철컹철컹한 시간입니다. 드디어 갈 때가 됐군. 고마웠어요. 저 이미 경찰서로 갑니다. 교도소에서 봐요. 다음 만남은. 반겨 왈도쿤.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네. 일단 들어가시죠. 야, 당신은 내가 에스코트할 거야. 어머. 자, 왈도쿤 편한데 앉으래고. 아, 네. 우리 왈도쿤은 네. 어떻게 다 이리 오게 됐어? 아, 저요? 저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럼 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있고?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좀 섭섭한 거네. 왜 그러시죠? 난 우리가 첫 만남 때부터 내가 그런 임팩트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 예, 맞아요. 좋아. 우리 왈도쿤은 어떤 사람이 좋아? 저는 꿈이 큰 남자가 좋아요. 꿈이 큰 남자? 아니, 꿈이 큰 사람이요. 꿈이 큰 사람? 너도 부끄럽지?
좋아. 좋아, 참아, 참아. 우리야, 우리 이거 급박 끝나니까 참으라고. 좋아, 왈드쿤, 그럼. 네. 왈드쿤의 꿈은 뭐지? 저는, 아, 이런 말 해도 될까요? 저는 신랑이 꿈이에요. 정말이지. 왈드쿤. 그리고 군면제도 꿈이에요, 저. 그거 나도 꿈이야. 와, 우리 꿈이 닮았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꿈까지 똑같을 줄이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1분 더 드리도록. 아니요 일단 공평해야죠. 지금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야? 일단은 5번분은 어쩔 수 없는 게 17살이에요 거기서부터 일단 저는 만남을 가져서는 안 돼요. 바로 이분들의 매력 발산의 시간. 아, 매력 발산의 시간이요? 괜찮겠어? 네. 진짜로? 믿어도 돼? 오케이, 믿어도 되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첫 번째 분. 아, 키즈나 아이 성대모사 이거 어려운데? 알토마자 유튜버 키즈나 아이디. 닮았어, 들어봤어. 잠깐 뻑큐 해주세요. 법규. 뻑큐. 와, 야, 이건 진짠데? 아한 기세래? 아 하나님 기세래? 잘했다고. 와, 사. 자, 다음. 야, 씨. 아, 아, 너 존나 없어 진짜. 자, 데커스. 거북이 삼아. 안녕하세요. 아이리가 생각나네요. 떡키, 떡키. 아, 그래. 아, 잠깐만, 그건 안 돼요. 아, 짜, 짜, 짜! 잘시키나요? 이건 오타쿠라면 반할 수밖에 없는 대사야. 네 번째 분! 이 박이 여기 야, 이거, 야. 자, 네 번째 분. 뭐야? 나, 불러줄 거지? 이 부산 사투리가, 이게, 얘 마음에 이게 쿵닥쿵닥 하거든. 아. 아, 잠깐만요, 안 돼요! 잠깐만요! 뛰고 올게요! 망망. 다음 지인님의 충실한 망망이. 왈드쿤, 나는 예전 했던 걸 우려먹지 않아. 뭐니? 왈드쿤을 위해 노래 한 소절을 준비했어. 아, 노래 이거 얘 해보세요. 내가 하는 사람 얘기해줄게. 자, 박수. 와, 예, 박수. 와. 정했습니다, 저. 좀 빠르게 말할게요. 다들 매력이 너무 넘치셨습니다. 하지만은, 역시, 마음은 한쪽으로 기운다고. 축하해. 넌 아니야. 2분 나겠습니다! 아니, 라면 먹으러 갈래가 나를 심쿵했어. 얘들아, 수고했다. 경찰 아저씨! 가요! 미안해, 6번! 소리 내 말 한마디만 들어줘. 미안해, 6번. 난 다시 말할게. 전 진짜 말 눈물 좋아요. 사람 말고 손 안 들고. 여러분들, 저한테 선택 못 받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선택 못 받은 게 좋은 겁니다. 아, 왈드쿤 진짜 잠깐만요. 자, 일단은 소개팅 여러분들, 자, 일단 목소리 지금 이렇게 영수 씨느라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제 끝. 나한테 한 말이야, 목소? 자연스럽게 말하세요. 야, 목소 나 목소 아닌데. 이 소개팅. 이것다! 거짓 많이 가시죠! 뭐야, 잠깐만! 너만 여자! 여러분, 이거! 야, 이거 뭐야! 사드각에서 나온 명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야! 이 소개팅! 자, 거짓 많이 가시죠! 뭐야, 이거! 안녕하세요. 뭐야, 잠깐만! 아! 아! 잠깐만. 이분은 여자세요. 저만 진짜 여자였어요. 당신. 여자세요. 도쿠씨의 방송을 보고 있는데. 야, 다 꺼져. 다 꺼져, 새끼들아! 야, 다시 하자. 이분 선택하게. 잠깐만, 저 너무 취해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 너무 취해졌어요. 아, 진짜. 와, 야, 무섭다, 무서워. 니들 진짜 무서워. 한 분 남기고 다 남자였던 거야? 진짜 니들 무섭다. 자살하러 간다, 나. 수고해라. 후회라, 나 자살하러 간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니 뭐 남자든 여자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컨텐츠가 완성됐다는 거죠. 미친놈 아니야 저거?